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작은 목소리로 빛으로 비춰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셔. 더 작은 목소리로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어떤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 가장 큰 목소리로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셔. 나는 걸작품 앞으로 나오면서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다시 한번 나는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감사해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우와,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무슨 날이냐면,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있었는데요. 나는 어린이날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나씩 손 들어보세요. 우와, 잘했어요. 내려보세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요, 가족들과 재미있는 시간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가족들과 재미있게 놀기도 했는데요. 어떤 때는 가족들이 전도사님을 너무 슬프게 한 날도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요. 여기가 옛날 전도사님 집하고 되게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루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아, 어떻게 놀까? 들립니까?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야, 종호야, 너 또 장난치지? 하지 마! 아이, 아빠 목소리. 아이, 아빠, 이거 그냥 장난감이에요. 이거 가지고 좀 놀게요. 안 돼, 안 돼. 그거 시끄럽단 말이야. 하지 마! 아이, 아빠는 맨날 이런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아이, 아빠가 그러시니까 그러면 장난감은 하지 말고, 아, 그러면 또 뭘 하지? 아,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먹어야겠다. 여기에, 아유, 이렇게 빵이 있잖아요. 이 빵을 먹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 정호야, 너 손 씻었어? 손 씻고 먹어, 덜, 빨리. 아이, 엄마. 그냥 이 빵 먹고요. 먹고 난 뒤에 손 씻을게요. 아이고, 안 돼. 빨리 씻고 먹어. 아휴. 아빠도 하지 말라 그러고 엄마도 손 씻고 빵 먹으라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러면 손도 씻고 지금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 그냥 전도사님이 조금씩 슬퍼지려고 하니까 그냥 잠이나 자야겠어요. 이 형아 나랑 놀자. 형 자지 말고 나랑 놀아. 동생이 아, 나 자려고 하는데 또 동생이 자꾸 나랑 놀자고. 아,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진짜 그래서 막 슬퍼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요 동생도 그렇고요. 하지마 형아 나랑 놀자 이러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에이
나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나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동생도 없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막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종모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어, 하나님, 맞아요. 나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빠, 엄마, 동생이요, 나를 너무 슬프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근데 종모야, 화내지 마. 내가 선물 줄게. 선물이요? 하나님, 저 선물 주시는 거예요? 어, 선물이 어디 있지? 어, 선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친구들? 아, 우와, 여기 진짜, 이야, 우와, 이렇게 하나님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막 슬퍼하고 화를 내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선물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번. 궁금한데 한번 열어볼까요, 친구들? 어,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니까, 어? 에? 친구들, 여기 선물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 이 선물이 뭔지 잘 나오고 있대요. 어? 그러면 오늘 말씀 이야기를 보면 여기 선물이 뭔지 알 수 있겠다. 아,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이 뭔지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맞춰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야기를 보면요. 짜잔. 어. 여기 이렇게. 여기가 어딜까요? 어, 여기는요, 친구들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 어, 근데 문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빛도 만드시고요, 여기 이렇게 땅과 산과 바다도 만드시고요, 또 여기에 있는 과일들도 만드시고, 또 꽃들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친구들? 어,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예, 네,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첫 번째로 만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아담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만드셔서요. 이 아담에게 여기에 있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돌보게 하셨어요. 어? 너, 그렇지. 과일도 이렇게 잘 돌보고요. 또 여기에 있는 꽃도 잘 돌보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어, 근데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건 바로 여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에? 나 이름 다 아는데. 맞아요. 근데 옛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동물들의 이름이 없어서요. 여기에 있는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어디 보자. 어? 여기 있다. 어,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이 동물의 이름 뭐예요, 친구들? 어, 그래. 너는 그러면 악어라고 해야겠다. 어? 여기에 새가 있네. 자, 이 새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새의 이름은 독수리. 어? 여기 동물이 또 있네. 자, 이 동물의 이름은 뭘로 지을까? 예, 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물들과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아담이요, 이렇게 불러요. 얘들아, 놀자. 이렇게 동물을 부르면요, 저기 보세요. 저기에서 동물이 나와서, 어? 나 저 동물하고 놀아야지. 아담이 가서요, 어? 야, 이 동물을 이렇게, 어? 따라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 동물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했거든요? 근데 맞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죠, 이름. 자, 이 동물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친구들? 어, 뭐라고 지을까요?
예, 토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야! 그러면 너 이름은 이제 토끼야, 토끼. 토끼니까 이제 너를 토끼라고 부를 거야 하면서 토끼랑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 여기 있는 이 토끼 말을 할 수 있나? 말?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토끼야, 너 밥 먹었어? 어? 야, 좀 뭐라는 거야? 토끼야, 너 밥 먹었냐니까? 어? 에이, 너 말은 못해? 말, 밥 먹었어? 아, 에이, 친구들, 여기 있는 이 토끼는요, 아담하고 재미있게 놀 수는 있는데, 아,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나 봐요. 에이, 그러면 같이 놀기는 하지만, 아, 말도 하지 못하고, 아, 나랑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 다른 동물 불러봐야겠다, 다른 동물. 동물아, 놀자. 오! 여기 이번에는 이 동물이 나와서요. 체조도 하고, 체조도 하고. 이야, 여기 있는 동물도요, 여기 아담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이 동물은 그러면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요? 호랑이? 호랑이? 아, 사자라고 이름을. 그러면 이 동물의 이름은 이제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는 말할 수 있겠지? 물어봐야겠어요. 사자야, 너 밥 먹었어? 어? 어? 아니, 그렇게 말고 너 밥 먹었어? 밥? 어? 사자도 응 그러기만 하고 말은 못하나? 너 말 못해? 알았어. 친구들 이상해요. 동물들이요 아담하고 되게 재밌게 놀긴 했는데요 말을 못해요. 누구 다른 사람 말할 사람 없나? 여기 가서 악어야 너 말할 수 있어? 독수리야 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무도 여기에 있는 아담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조금씩 심심하고 외로워졌어요. 나 여기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안 되겠어. 나 그냥 잠이나 자야지. 아담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또 다른 누군가를 창조하셨어요. 잘 잤다. 친구들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요 너무 깨우네요. 친구들 여기 또 누가 와 있... 얘도 동물인가 보다. 그죠? 동물. 얘는 근데 도대체 무슨 동물이지? 안녕. 뭐라고? 안녕. 친구들 여기 있는 이 동물은요 말을 해요. 우와 친구들 얘는 동물 아니에요? 아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 누구야? 안녕 나는 하와라고 해. 하와? 우와 친구들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어쩌면 아담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사이에 여기 있는 이 하와를 보내주셨나 봐요. 우와 그런데 친구들 여기 이제 이 아담이 하와랑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사이좋게 있다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아담이요 하와를 얼레리 꼴레리 좋아하게 돼서요 아담의 심장이 쿵쿵 이러더니요 우와 나 여기 하와가
너무 좋아. 그러고는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대로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뭐 한 거예요, 친구들? 예. 결혼을 해서 이제 하와와 아담이 가족이 되게 됐어요. 가족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이제 사랑하고 같이 지내면서, 앞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응애, 응애, 응애. 애기도 놓고요. 아담과 하와와 모든 아기들이 같이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우와. 근데 처음에는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하와를 만나고 응애, 응애, 애기도 낳게 되고 가족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사님 물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아담은요, 이제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심심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맞아요. 아담은요,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그런데 하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사실 아담 옆에 있던 그 하와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가족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맞다. 하나님이 아담한테는 선물을 주셨는데 전도사님한테도 선물을 주셨어요. 아, 전도사님이 깜빡하고 있었어. 여기에 선물. 아까 전에 받았던 이 선물.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선물은 과연 뭐가 들었을까? 이제 한번 열어볼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선물을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자, 친구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아까 전에 아담에게는 가족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전도사님에게도 가족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알겠어요. 친구들,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에이, 나 아빠 싫어. 에이, 나 엄마 싫어. 에이, 나 동생 싫어. 나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아담을 보니까요,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외롭고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족을 주신 것처럼 전도사님도 가족을 전도사님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아빠 엄마를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 사실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엄마, 아빠, 누나, 형아,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전도사님, 나는 내 동생 때문에 슬플 때가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또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인데도 벌써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빠 엄마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사님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가족을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 거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안마해 드릴 거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언제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전도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뇌는 두 손은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